매니저 경력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2 N 오 S 오 O 일 때는 안녕하세요. 저번에도 인사를 드렸는데 저는 지금 UCW를 한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김지민 매니저라고 합니다. 자주 뵈니까 좋은데요? 네. 최근에 저희 이제 박람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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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매니저님이 출장 갔다 오셨나? 끝나고 가실 때 넋이 나가셔가지고 완전 혼이 나갔어. 맞아요. 그때 바빴어요. 오늘은요, 여러분. UCW 김지희 매니저님께서 이 정보성이 아니라 정말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좀 준비해주셨어요. 캐널 분들이 저희 UCW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퀴즈쇼를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다 같이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캐널 직원들 한번 모셔볼까요? 그러면 저희 캐놀 직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석팀의 웬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메이 팀장님. 안녕하세요. 소피아 팀장님. 안녕하세요. 루시.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러면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 걸까요? 되게 간단하게 퀴즈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바로 첫 번째 문제 드릴게요. UCW는 학교 이름의 약자인데요. 그렇다면 풀네임은 무엇일까요? 웬디. 네, 웬디님. UCW의 풀네임은 유니버시티 캐나다 웨스트입니다. 정답. 사실 UCW의 약자가 유니버시티 오브 캐나다 웨스트 아니에요?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희는 중간에 오브가 없고 유니버시티 캐나다 웨스트가 정식 명칭입니다. UCW는 캐나다의 어느 도시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루시님. 진짜 빠르셨어요. 루시님이 조금 더 빨랐어요. 루시님 정답? 밴쿠버. 정답입니다, 여러분. 자, 다음 중 UCW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그죠? 네. 뭐가 나왔어요? 정답. 제가 뭐가 보기를 제가 읽어 드리려고 했는데 안 돼. 자, 정답은 몇 번? 몇 번? 2번. Bachelor of Arts in Business Communication. 땡. 루시. 네, 루시 님. 3번. Bachelor of Arts in Marketing. 정답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루시님. MBA 본과 공부를 바로 시작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UCW에서 제공하는 준비 과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메이. 메이님? MBA 파운데이션. 정답, 정답입니다. OX 문제입니다. 전자공학과를 4.5 만점에 3.2로 졸업을 하고 엔지니어로 5년 정도 일을 한 김철수님은 UCW MBA에 입학이 가능할까요? 이거는 왜 O라고 생각하시는지도 맞추셔야지 제가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XO니까. 자, 왜 O일까요? 어디 보세요? 매니저 경력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네. 저는 X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3.3 이상이어야 되는데 학점이 일단 3.2고요. 그리고 엔지니어로의 경력이 5년이기 때문에 팀장 이상 3년 경력이어야 되기 때문에 X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정확한 정답이 없어요, 여기. 파운데이션을 가면 돼요. 메이. 파운데이션 갔다 간다. 이거 메이님 드려야 돼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입니다. 이거 조금 어렵죠? 이 질문의 포인트는 이 학생이 어떻게 입학을 하냐.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입학이 가능하다라고 정답을 주셨기 때문에. 다음도 OX 문제입니다. 경영학과를 2.0, 4.5 만점에 2.0으로 졸업하고 대기업 부장으로 근무하신 지 20여 년이 된 김미애님은 MBA 입학이 가능할까요? 네, 메이? 사실 성적 때문에 이 사람은 못 가거든요. 네. X가 맞는데. 근데 레주메를 잘 쓰면 저희가 붙여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하니요. 경영학과를 졸업하셨고 또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20년이나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X고요. 네. 왜냐면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이 4.5점 만점에 2.6 이상이어야 되는데 학점이 일단 2.0이고 20년의 부장 경력이 있지만 3년 이상의 팀장 경력으로 해당은 되지만 학점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MBA 파운데이션 프로그램도 들어갈 수가 없어서 X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정답은 루시님이 맞습니다. 학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경력이 뛰어나고 그러면 입학이 자동으로 거절이 돼요. 그냥 저기에서 바로 커트가 되는데 대기업에서 부장님으로서 경력이 있다. 그리고 이분이 레주메를 잘 적어주시면 이건 그 다음 스텝인데 어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어필해 볼 수 있네요. 어때요? 레퍼런스로. 저희는 어떻게든 붙여드린다. 4점으로 1등. 매니저 경력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와. MBA 지원서 작성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은 전체 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 다요? 네. 웬디. 네, 웬디님. 어플리케이션 신청서, 네. 그다음에 여권, 그다음에 영문 재학 증명서, 영문 성적 증명서, 그리고 레즈메입니다. 영문 재학? 땡입니다. 지원 신청서랑 네. 그다음에 졸업 증명서, 영어 성적 증명서, 아니 성적 증명서, 그다음에 레주메랑 그다음에 그 IELTS나 그 듀오링고 영어 성적. 네. 그다음에 여권 사본이요. 정답. 아! 제가 준비한 문제는 이제 끝이 났어요. 그래서 몇 점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와, 1등이세요. 근데 너무 안타까우니까 지금 점수가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루시님 정말 잘 하셨지만 앞으로도 안타깝지 않습니다. 전혀 한 문제당 3점씩. 그래서 두 개 맞추면 6점입니다. 3점짜리 문제인 만큼 문제를 잘 들어주세요. 파운데이션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충족해야 되는 조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 그 이제 IELTS나 토플이나 뭐 6점, 88점, 뭐 듀오링고 점수 아니면은 뭐 EAP, UAP 통해서 네. 영어 충족을 해야 합니다. 정답. 정답입니다. 이거 어려웠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보통 시험 공부하다 보면 정말 그 구석에 있는 것까지 읽어야지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예요. 자, 제가 아까 한국분들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몇 개 있다고 설명드리면서 스페셜 타겟 리전 어워드가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이 장학금도 언제까지 지원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네, 그렇죠. 장학금이에요. 언제까지일까요? 9월 말이 30일까지. 정답입니다. 우와! 소름 끼쳤어! 우와, 이거 어떻게 알지? 각 학기 시작할 때마다 신입생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는 신입생 OT가 있어요. 그 OT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소피? 소피? N? O? S? O? O? 와, 정답! 1등은 오늘 UCW 김지희 매니저님이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퀴즈를 준비하면서 아, 너무 쉽지 않을까, 너무 어렵지 않을까 좀 걱정하긴 했는데 정말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너무 다들 답변을 잘해주셔가지고 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매니저님 이제 앞으로 메인 MC 하셔도 돼요. 너무 진행 잘 봐.